국회 최강전 예산 2대전을 시작합니다. 제가 제안한 게 아니고 그 저희가 이제 프로가 된 그 신예들이 대국수가 너무 적어서 뭐 한국기원 규정에 의하면은 그 공식 기전 50전 이상이 돼야지만 그 한국 랭킹에도 진입할 수 있고 하는데 좀 신예들만을 위한 대회를 하나 개최해서 한국기원에서 공식 기전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그런 얘기를 듣고는 아이고 좋다 좋은 취지다. 뭐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취지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신예 시절 때는 굉장히 열정과 패기와 그런 미래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그리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대회에 참가하는 젊은 선수들이나 또 다른 이제 어린 후배들이 그런 열정과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더욱더 정진을 해서 자기 원하는 목표, 원하는 꿈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고요.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기사들도 물론 우승자는 한 명밖에 나오지 않지만 다들 자신의 재능, 열정을 바둑판 위에 쏟아부어서 좋은 내용의 바둑, 젊은 바둑, 패기가 넘치는 바둑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별, 화이팅!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회 미래의 별 신예 최강전 시간입니다. 오늘 해설하는 목진석 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진석 구단 하면 이번 대회가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대회 이름 그대로 네. 미래의 별을 육성하기 위한 대회인데요. 그래서 대국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신예 기사들을 위해서 2015년에 탄생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또 좀 짜릿한 승부의 장을 네.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국, 일본, 대만에서 두 명씩 그리고 와일드카드까지 총 7명의 기사가 본사 16강에 7명의 해외 기사가 네 본사 16강에 초청이 되면서 좀 더 짜릿한 16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준결승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준결승전 두 판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대회인지 또 어떤 선수들이 올라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미래의 별 신예 7강전입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요. 목진석 구단과 미래의 별 후원회가 후원을 합니다. 2013년 이후 입단자들이 선수로 참여를 합니다. 우승 상금은 1,000만 원, 준우승 상금은 600만 원입니다. 네, 총 16명의 기사가 본선에서 상황을 겨루게 되겠고요. 한국은 전기 우승 및 준우승 2명, 그리고 한국 랭킹 상위 2명, 그다음에 예선 통과자 5명까지 총 9명의 기사가 본선에 진출을 했고요. 네, 그 중국 2명, 일본 2명, 대만 2명, 와일드카드 1명인데요. 와일드카드 1명이 또 아주 독특하죠? 와일드카드는 지금 한국에서 이제 바둑 공부를 하고 있는 대만의 위리준 선수가 와일드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각자 2시간의 초읽기 1분 3회, 덤 6집 반으로 진행됩니다. 자, 16강전 대진표인데요. 이것 또한 아주 특이한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네, 더블 일리미네이션은 삼성화재배에서 채택하고 있고요. 네. 4명, 네, 4인 1조로 해서 2승을 거두면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2패를 하게 되면 탈락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6강전의 결과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을 해주었죠? 네, 8강 중에 7명 네, 진출을 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8강전입니다. 8강전은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 오늘 올라온 준결승 4명의 주인공은요. 한국의 박하민, 한순주, 김명훈 선수, 그리고 중국의 리웨이칭 선수가 이름이 보입니다. 네, 리웨이칭 선수는 2000년생 기사인데 네. 한 2, 3년 전부터 중국에서 떠오르는 각광받는 신예로 이름을 알리고 있고요. 이미 3년 전인 2014년에 LG배 통합 예선을 뚫으면서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대회는 이제 저희가 또 저도 목진석 선수도 일단은 뭔가 좀 관심이 많이 가서 네. 대회를 뭐 대국을 하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네. 될 것 같고요. 뭐 어떻게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우리들이 네. 어떻게 유쾌하게 갈까요? 뭐 품격 있게 갈까요? 네, 유쾌하면서도 품격 있게 한번 네. 가보시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회를 보면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대국 현장 함께하시겠습니다. 네, 제2회 미래의 별 신예 최강전입니다. 자, 준결승전 두 판인데요. 자, 먼저 한국과 한국 선수들인데 한순주 선수와 김명훈 선수. 아, 이 선수들은요, 이 KB 바둑리그에서도 네. 얼굴이 많이 비춰졌죠? 네, 아마 좀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선수 네. 모두 아주 재미있는 바둑을 고수하는 기사들이고 이번 대회에는 랭킹 상위로 해서 두 선수가 바로 본선에 직행을 했었죠. 자, 나머지 한 대국입니다. 이 대국이 사실은 아주 궁금한데요. 일단 한국과 중국은 정말 관심을 끌잖아요. 네. 박하민 선수와 중국의 리웨이칭 선수입니다. 네. 리웨이칭 선수는 사실 본선 16강전에서 이 한국의 여자 선수죠. 김다영 선수에게 아주 고전 끝에 역전승을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사실 탈락할 뻔했어요. 네, 마지막까지 이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김다영 선수의 마지막 실차가 끝나서 네, 역전승을 거뒀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기세를 좀 탔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네. 자, 제한시간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3회, 덤은 6집 반으로 진행됩니다. 류웨이칭 선수의 흑번으로 어느 정도 대국이 진행이 되었군요. 네, 지금 초반부터 좀 몸싸움이 벌어질 듯한 느낌이죠. 약간 초반에 뭐 벌리고 지키고 이런 보석이 아니라 잘 나오지 않는 모양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복잡한 바둑이 될 가능성이 많겠고요. 박하민 선수는 지금 한국기원 국가대표팀 산하 육성군의 소속으로 1년 넘게 훈련을 하고 있어서 저도 거의 뭐 매일같이 보는 선수인데요. 네. 상당히 바둑이 안정적이고, 좀, 외모에서 좀 풍기듯이 모범생스러운 바둑을 둡니다. 그래서, 바둑이 이제 좀 잔잔하게 흘러갔을 때 좋은 성적을, 좋은 이 내용과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선수인데 반해서 약간 좀 몸싸움을 회피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매일 보다 보면은 네. 전력이 분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중국의 리웨이칭 선수 글쎄요 뭐 기풍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 아 저도 봐도 많이 보지는 못해서 네. 저 이 뭐 이 선수의 기풍은 뭐 어떻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중국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특히 최근 이 어린 선수들은 대부분 좀 초반 중반 무난하게 쉽게 두고 승부처에서 강점을 발휘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 리웨이칭 선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일단 이바둑을 뭐 잠시나마 본다면요. 네. 흑의 우변 그리고 백의 좌변으로 그렇죠. 나눠지고 네. 일단 승부처는 지금 저 우상귀 쪽, 뭐 우변 쪽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한 30수도 두어지지 않았는데 우상 쪽에서 어찌 보면 첫 번째 공방전인데요. 네. 지금 몰리고 있는 백돌을 어떻게 가볍게 수습을 하느냐, 그리고 흑은 그것을 쫓으면서 우변 쪽이 얼마나 큰 집을 마련을 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초반 유행하는 포석이 아니다 보니까 한 수 한 수 평소보다 좀 뜸을 들이고 있는 것 같고 이 준결승이라는 중압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선수들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 한국과 한국 대결보다는요. 네. 한국과 중국이 대결이 되면 아 이거는 뭐 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렇죠. 온 국민의 어제,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박하민 선수가 네. 이제 8강전 한국 선수인 송상훈 선수와의 대결을 이제 역전승을 거두고 국가대표실에 잠깐 들려서 이제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원영 선수였나요? 네, 네. 이원영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내일 누구랑 두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 중국의 리웨이칭이랑 둔다고 이제 박하민 선수가 대답을 했더니 아 너가 이겨야 이제 한국이 우승이네 이렇게 부담을 팍팍 심어주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게요. 와, 네. 밭전자는 뭐 째는군요. 불꽃이 튀길 것 같네요. 네. 자, 일단은요, 뭐 아주 뭐 이렇게 보통의 초반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수순으로 진행되었는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한번 패턴 비율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웨이칭 선수의 흑번이죠. 네. 견실하게. 네, 처음에는 이제 굳히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바로 걸쳐가는 포석이 많이 두어졌었는데 박하민 선수도 침착하게 차분하게 굳혀두고 출발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예전에는 또는 예전에는 이렇게 두 칸 벌리는 수가 대부분이었고 그렇죠. 또 최근에는 붙여서 이런 식의 진행이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두고 아마 프로 실전 대구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이렇게 두고 또 이쪽으로 걸쳐가는 바둑이 많이 두어졌었는데 네. 네, 실전에는 여기까지만 이제 아예 받지를 않았어요. 네, 여기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네, 날일자로 굳혔습니다. 그렇다면 흑도 다가가야 되나요? 네, 흑도 다가가는 것은 이제 절대고요. 백도 네, 하변 서로 마주 보는 자리니까 큰 곳이죠.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수가 등장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알파고잖아요. 아. 네. 알파고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수법 뭔지 아시나요, 혹시? 알사범님? 네. 뭐 평범하지 않은 33. 네. 33도 그렇고 네. 33을 초반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이 어깨 짚는 수를 아, 맞아요, 많이 두었습니다. 맞아요. 네. 어깨 짚는 수를 많이 두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요 며칠이 벌어진 대국에서 네, 어깨 짚는 수가 많이 두어지더라고요. 지금 여기 어깨 짚는 수도 실전에 이제 리에 지금도 그렇게 두었군요. 네. 어깨 짚고 한 칸 뛰었는데 이 수를 이제 반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애기가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한 1년쯤 전에 이제 커제 선수죠. 중국의 커제 구단이 네. 이세돌 구단과 이제 삼성화재배 준결승을 펼칠 때 작년 2016년이라는 아니라 2015년에 이수 비슷한 배경에서 이수를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커제가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잘 이렇게 이수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실리로 손해가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두면서도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혹 이 사람들이 이수를 두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또 좀 잊혀지는가 싶더니 이번에 이제 알파고가 알사범님이 알사범님 영향으로 네 이수를 들고 나오면서 또 너도나도 이수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최철한 구단인가요? 그랬다고 제가 들었는데 커제가 역시 뭐 뭔가 좀 식견이 있나 보다. 그 이수를 미리 알고서 이수가 괜찮다는 것을
알고서 둔 걸 보니까 뭐 대단하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리웨이칭 선수가 어깨 지품을 두었습니다. 네, 어깨 지품 한칸 띄었고 이것은 멀리 보면은 우변 쪽 모양과 좀 호응을 하면서 또 반대로는 백의 좌변 쪽 모양을 견제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죠. 네. 당장 뭐 벌리고 지키고 해서 실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좀 미래를 위한 네, 거군요. 그렇죠. 미래의 별. 네. 자, 한 칸을 뜨니까 백이 이곳을 벌렸습니다. 벌린 자리도 좋고 제가 둔다면 뭐 이런 곳 뛰어나오는 것도 네,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은 뛸 때 한 칸을 뛰는 것보다 두 칸을 뛰는 거군요. 뭐 한 칸도 가능하고요. 한 네. 칸을 뛰는 것도 가능하고 좀 더 이제 빨리 중앙 쪽으로 진출하자고 한다면 두 칸도 가능하고요. 좀 더 가볍게. 네. 왜냐하면 사실 어깨 짚고 뛰면서 이 좌변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좌변의 네. 모양을 키우지 못하도록. 그런데도 이제 백이 이 좌변 모양을 계속 키워간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수를 둠으로 인해서 이 어깨 짚은 수가 좀 더 빛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면 백이 둔 수가 잘못 둔 수인가요? 뭐 초반에 큰 수 역시 큰 수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잘못 둔 수라기보다는 네, 저라면 아무튼 우변 쪽을 뛰어나왔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흙이 반대로 이제 역시 그쪽을 씌웠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씌우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네, 한 칸 더 중앙 쪽에서 넓게 씌워서 집이 되었을 경우에는 훨씬 더 크게 영토를 확장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두자 박하면 수가 또 재밌는 수를 도로? 네, 네. 역으로 어깨를 짚고 나왔습니다. 어깨 짚고 만약에 이제 흙이 밀어서 받는다면 뭐 똑같이 한 칸을 뛰겠다는 얘기였겠죠. 네. 저는 궁금한 게요. 어깨 네. 짚었을 때는요. 네. 어디로 밀어야 될지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 뭐 이쪽으로 미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어느 쪽으로 밀던 미는 쪽을 한 칸을 뛸 텐데요. 지금은 이제 실리에 민감한 바둑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석이. 좀 저 삼선으로 두는 건 실리에 민감한 그렇죠. 바둑일 때 두는 네. 거고요. 아무래도 밀게 되면은 집이 생기면서 또 상대를 이 바깥쪽으로 내몰면서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고 실전과 같이 네, 위로 민 것은 이제 귀를 좀 더 단단하게 하자는 의미도 있고 또 백이 어딘가 이제 뛰었을 때 아래로 두겠다는 뜻이 아니라 변 쪽이나 또는 뭐 중앙 쪽에서 위에서 위쪽에서 행마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알 것 같아요. 네. 네. 실전에는 그냥 여기를 다가왔군요. 그냥 여기를 네. 다가오고 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를 다가 들어가고 쉬우니까 이쪽을 밀었어요. 근데 저는 또 여기서 약간 갸우뚱한 것이 저도 약간 갸우뚱했는데 네, 여기는 지금 좁은 곳이거든요. 네. 여기를 두지 않더라도 흙이 뭐 이 상변 이 좁은 곳에서 집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흙이 그래서. 두지 않는다. 그 네. 쪽은. 그렇다면은 실전에도 여기를 교환을 하고 여기를 밀어갔는데 네. 백의 수와 흙의 수를 비교해 보면 백의 수는 아직까지는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두 점이 어떻게 운석을 하느냐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흙이 두어져 있는 흙이 날에 있는 돌은 어떻게든 이 두 점의 운석에 좀 방해를 할 것 같고 이 한 점, 백 한 점은 크게 도움이 될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한 점을 움직이려고 생각을 했으면 그냥 바로 여기서 네, 밀어가고 뭔가 나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지금은 이제 이 수와 이 수가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공격하는 데 있어서 흙 쪽이 좀 더 이득이 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실전에는 네, 침투를 하고 밀고 받아두었죠. 두 칸을 뛰니까 여기를 나를 짰는데 그 다음 수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네. 이제 침투를 했죠. 침투한 것까지 저희가 이제 보고 왔는데 상당히 강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밭전자를 째는 수이기 때문에 강수이고 초반부터 박하면 선수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그래도 흙에 이 돌들이 많은 진영이고 또 백이 양쪽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습을 잘 하게 되면은 백이 집으로 앞서 나갈 수 있지만 우선 흙도 여기서 호락호락하게 백을 살려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 승부처를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박하면 선수 대 리웨이칭 선수인데요. 하지만 뭐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 네. 왼쪽이 박하민 선수고요. 오른쪽이 리웨이칭 선수죠. 자, 중국은 두 명의 기사가 출전을 했는데요. 리웨이칭 선수가 준결승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중국 선수는 언제나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자, 박하민 선수 이 모범적인 바둑을 둔다고 했는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 그 승부처에서 뭔가 좀 실점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여기를 째고 나오니까 흑이 꽉꽉 막아버렸죠. 네. 그리고 백이 여기를 막아서 모양을 잡은 모습입니다. 우변에서 어렵지 않게 수습이 된다면 그래도 우변 쪽을 백이 파괴를 하면서 산 것이기 때문에 백이 둘만할 것 같고요. 다만 중앙 같은 경우도 흑이 이런 식으로 이제 씌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변 쪽을 좀 더 모양을 정리를 한 다음에 이런 정도로 씌우게 되면 여기도 꽤 크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예 잡힌 건가요? 네, 뭐 살리자고 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죠. 지금 이런 진행이 되더라도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네, 딱 씌우기 좋게 만들어진 그렇죠.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가요? 이 바둑을 두다 보면 자기가 실수를 했다는 걸 두면서 느끼게 되나요?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모르고서 이제 내가 왜 바둑이 나빠졌지? 뭐 이런 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복기를 해보고 아 내가 뭔가 잘못 둔 수가 있구나 뭐 이런 그렇군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딱 두고 나서 아 실수했다 느끼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 이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어렵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네. 정말 계속 생각나요. 네. 자 일단 이 미래이별 신의 최강전은 목진석 구단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신의 대회가 갖는 의미, 신의 대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아까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목진석 구단의 신의 때는 어땠나요? 저는 시합의 홍수 속에 사실 아. 기사 생활을 했죠. 네. 특히 신의 시절에는 가장 많을 때는 기전이 거의 20개에 육박을 했기 때문에 참가할 수 있는 기전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합이 한 시합이 예선이 끝나도 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또 예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동기부여가 된 채로 계속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어떤 시합에서 탈락을 하더라도 아 그래 다음 시합이 있으니까 또 열심히 하자. 맞아요. 이런 동기부여가 확실히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신예들이 입단을 해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두고 입단을 하더라도 대회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자신의 이름을 알릴 자신의 이제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해도 뭔가 기회가 없고 또 위에 넘어야 할 산들은 많고 경쟁 상대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승부를 포기하게 네, 되고 뭐 포기하는 기사들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이 좀 동기부여가 덜 되는 측면도 있고 이걸 이제 제가 2015년부터 국가대표팀 이제 코치를 맡으면서 또 더욱더 가까이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그런 측면에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제 지켜보다 보니까 좀 네 저의 신의 시절과 좀 오버랩이 되면서 약간 그래서 이제 이 미래이별 대회가 탄생하게 된 좀 계기가 그렇게 됐고요. 그렇군요. 아마도 이 신의 최강전에 미래이별 신의 최강전에 나오는 이 후배 기사들도 다 그 마음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 상변의 세 점을 당장 접수하진 않고 일단 귀쪽을 두었어요. 네. 여기요. 집으로도 큰 곳이고 백을 계속 쫓는 의미가 있죠. 백이 여기 둔 수로도 그냥 이런 곳 잡아두면 살기는 사는데 네. 그냥 살기는 이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머리를 내밀고 살자 이렇게 붙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선수로 살면 더 좋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이런 대회들이 정말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진석 구단도 후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저렇게 붙였을 때도요. 저는 요즘 바둑 공부를 새로 하는 기분으로 보고 있는데 젖혀야 되는지 늘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네, 지금은 젖히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젖혀서 좀 백을 급하게 만드는 게 느는 것은 어찌됐든 흑에게
흙에 이제 붙였을 때 늘어서 백에게 한 템포 쉬는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네. 백의 행마가 좀 자유롭다고 본다면 지금은 젖혀서 뭐 늘든지 이쪽으로 늘든지 백에게 좀 행마를 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고요. 저렇게 늘면 또 끊는 수가 남아 있지 않나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흙도 늘거나 잊거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 늘고 싶네요. 늘면 아마 박가민 선수는 여기 계속 붙여 나오는 게 안에서 네. 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뭔가 계속 중앙으로 붙여서 나오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막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뭐 다른 얘기들도 막 많이 하고 싶은데 네. 일단 바둑계에서 가장 요즘 핫 이슈는 신알파고님 네. 돌아온 알파고가 정말 대단했죠. 네. 일단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네. 국가대표 진에서의 그런 느낌? 신알파고에 대해서는요? 네. 어땠나요? 반응이? 뭐 충격적이죠. 충격적이고 사실 더 강해졌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받은 충격도를 따진다면 아. 이번에 진 것보다는 사실 이세돌 구단이 처음에 첫판 그렇죠. 졌을 때가 훨씬 더 충격이 컸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알파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진 것과 이번에는 이미 알파고가 이제 강하고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 물론 이 성적 자체가 역시 충격적이긴 합니다만 이번 충격은 사실 지난번과 비교하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인정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이제? 이미 강하다는 걸 알고 네. 있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강해도 정말 어떻게 한 판도 네, 이기지 못하고 다 졌을까? 그렇다면은 사실 뭐 60전을 겨루어서 한 판도 못 이긴다면 사실 뭐 치수가 확실히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또 이 바둑 프로기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숙제가 주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지금 좀 우려하는 시각과 또는 뭐 기대하는 네. 두 가지의 시각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이제 프로기사가 승부로는 이제 앞으로 점점 갈수록 인공지능의 승리를 거두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는 시각과 또 하나는 기대하는 시각이라면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제 바둑의 정점의 그 정상 레벨에서의 바둑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의 바둑을 지금도 이제 이미 봤고 앞으로 더 강해지게 된다면 정말 바둑의 끝은 어디인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 레벨은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냥 정말 승부에만 강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미학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바둑을 두잖아요. 알파고도. 뭐 그렇기도 하고 또 전혀 인간의 상상으로서는 아예 상식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발상들, 수법들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뭔가 시야가 트인다고 할까요? 이런 느낌을 그렇군요.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60국의 그 대국을 모아서 이제 재본을 해가지고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한 권씩 나눠줬습니다. 이거 이제 가장 좋은 사실 공부 교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국가대표팀에서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셔서 저도 좀 알려주세요. 네. 네. 그리고 오늘도 그렇지만 그 알파고가 들고 나왔던 수법들을 이제 뭐 훈련 대국이나 실전 시합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정말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죠, 뭐. 네. 자, 일단 류예칭 선수가요 이어두었네요. 네, 이어두었고 이수는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도 그 건너가는 수를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네. 계속해서 백을 쫓는 것을 남겨두고 있고 지금도 역시 백이 여기를 두면은 사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쪽과 이쪽이 이제 맞보기로 되기 때문에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박하민 선수는 왠지 아까부터 계속 중앙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네 눈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흙이 조금 편한 느낌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흙이 이 어깨 직후 한칸 땡수를 두었는데도 한발 네 약간 뒤처진 느낌으로 여기를 벌린 점
그래서 흙이 먼저 우별을 먼저 키워갔고 이수로 인해서 이제 백의 운신, 백의 이 행마들이 약간 불편해지면서 이제 초강수를 들고 나왔지만 흙이 지금 백을 아주 강하게 잡으러 가자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쉽게 두고 있는데도 흙의 집이 날 건 다 났죠. 우하기, 우상기 다 났고 여기도 지금 흙이 씌우게 되면은 뭔가 또 큰 집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초반이라서 갈 길은 멉니다만 네, 저보고 선택하라면 흙으로 둘 것 같아요. 네. 네. 자, 일단 박하민 선수와 리웨이칭 선수의 대국. 자, 이제 중반전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这盘赢的挺侥幸的，本来肯定输，然后就失误，然后捡一盘，感觉都差不了太多，反正都特别强，目标没定什么目标，反正就一盘一盘好好下，感觉希望能够，还是希望能够夺冠吧，要是能。 네, 쑥스러우면서도 할 말은 다. 네, 다 강한 것 같다면서 우승한다 그러고. 네. 리엔칭 선수는 이제 이번에 두 명이 왔죠. 중국에서 두 명이 왔고 한 명 또 다른 한 명은 장치룬이라고 네. 네, 신예 기사인데 예선에서 이제 박하민 선수에게 예선 3회전에서 이제 패배를 당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표를 이미 그 마지막 날까지 11월 16일 네, 17일 것까지 끊어놓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장치룬 선수도 탈락은 했지만 요 며칠 계속 국가대표팀 와가지고 그렇군요. 네, 국가대표팀 선수들과 바둑을 두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일본 선수들도 탈락하고 나서 계속 이제 한국 국가대표팀 네, 와가지고 같이 바둑 두고 공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박하민 선수 차례인데 그 다음 수가 사실은 쉬워 보이진 않아요. 아, 네. 네, 지금은 이제 박하민 선수가 여기 입구자를 두어서 네, 네 살아두었는데 네. 아직 좀 흙에게 당하는 게 남아 있는 것이요. 여기를 네. 젖히고 찝으면 두 점 끊차고 하는 수가 남아 있죠. 있는다면 여기서 여기를 젖히게 되면 네. 같이 따라서 젖히기가 어렵죠. 그거는 이어서. 잡히죠. 네, 그래서. 따내야 되는데 늘게 되면 아직 못 살아있는 공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봉쇄하는 게 선수로 들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쪽이 아직은 그러니까 백이 살자고 하면 살 수는 있지만 네. 좀 흙에게 당하는 것이 남아있고 흙은 역시 이제 선수를 잡아서 아마도 뭐 이쪽을 제압한다면 씌운다든지 여기가 아니라면 이제 좀 미리 백의 모양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쪽이나 뭐 이런 식으로 침투를 해서 다른 곳에서부터 전단을 구할 가능성이 크겠고요. 리웨이칭 선수는 제가 그쵸, 한 2014년쯤에 처음으로 이름을 들었고 중국에 2000년생 기사가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만 14살이니까 사실 뭐 꼬마 기사 네 그때 지금은 좀 이제 큰 티가 났지만 그때 정말 네, 그때 정말 어린 티가 많이 났었어요. 14살. 만 14살. 근데 그때 이미 LG배 통합 예선을 뚫고 본선에 진출을 했으니까 네. 네, 상당히 중국에서도 기대를 많이 했고 한국에서도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네, 이미지가 있었죠. 그때 처음 보고 이제 거의 한 2-3년 만에 지금 봤는데 키도 훌쩍 컸고 네, 좀 약간 큰 티가 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이제 네. 그 김성룡 구단이 쓴 그 칼럼 기사에서 봤는데 이제 리웨이칭 선수가 신민준 선수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신민준 선수는 99년생. 네, 2000년생. 네, 2000년생 한 살 어린데 같이 뭐 이렇게 뭐 바둑 검토를 하다가 리웨이칭 선수가 신민준 선수 볼을 꼬집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가 이거 뭐지? 이거 뭐임? 뭐 이런 표정으로 네.
쳐다봤다고 하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네, 신민지 선수 볼은 꼬집고 싶어요. 자, 한 칸, 네, 왼쪽으로 더 크게 키웠습니다. 눈목자가 아니라 네. 두 칸으로 띄었네요. 이쪽을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된 것은 뭐 도망갈 테면 도망가 봐라. 네, 몇 발 나갈 수 있겠느냐. 집이 됐을 때는 더 크게 이 석점을 가두어서 크게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죠. 일단 돌을 좀 바르게 나고 싶어요. 네. 살려면 살 수 있나요? 살자고 하려면 뭐 이런 쪽을 째고 나오는 수를 생각을 하던가 뭐 이런 곳 교환을 하고 나갈 수는 있는데 네네. 나가도 좀 고생할 것 같죠. 아무리 뭐 나갈 수는 있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도 거의 선수로 듣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가서 이 돌이 안정을 시키려면 결국은 하변 쪽에 있는 돌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할 것 같아요. 뭔가 이 박하민 선수로서 좀 요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초반 포석은 약 40수 정도 진행이 됐지만 흙이 좀 두기 편해 보입니다. 네. 자, 목진석 구단을 좀 괴롭혀 볼까요? 신인 시절 네. 괴동으로 유명했잖아요. 네. 왜 이러세요? 왜? 괴동으로 그때 제 기억에는요. 이 한중 슈퍼대항전인가요? 그때가 몇 살 때였죠? 네, 롯데배죠. 롯데배 네. 한중대항전 만 15살 때. 그러니까요. 네. 네. 계속하시죠. 제가 제 입으로 해야 되나요? 네. 이제 예외핑 구단이죠. 서비평 구단이라고도 알고 계시지만 예외핑 네. 구단에 승리를 거두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 언론에서는 외성인이라고 해서 뭐 다른 별에서 온 나라입니다 이런 별명이 붙었고 이제 그게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우주에서 온 소년 뭐 이런 별명이 붙으면서 괴동은 사실 제가 아이디를 만들면서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를 만들면서 제가 붙인 사실 젊은 별명이고요. 역시 그랬군요. 네. 지금까지도 이제 뭐 그 별명이 20년 넘게 불리워져 오고 있습니다. 네. 괜히 물어봤어요. 네. 어쨌든 목진석 구단 신의 시절도 기억이 나고요. 그때 혹시 라이벌이 있었다면 누구였을까요? 그때는 이제 뭐 친한 친구이자 이제 좀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입단도 했고 네. 또 비슷한 시기에 신의 강자로서 이제 성장을 했던 기사가 바로 이제 안조영 구단이죠. 그렇죠. 가장 반집의 제왕. 네, 네, 가장 이제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요. 이제 앞서건이 뒤서건이 하면서 서로 좀 의식도 뭐 했을 거고요 분명히 네. 그럼 이제 뭐 누군가가 좋은 성적을 내면 아 나도 더 잘해야겠다 이런 선의의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반상 위에서는 또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네. 일단 이 미래의 별 신의 최강전에서도 아마 앞서건이 뒤서건이 라이벌 관계인 경우도 네. 많이 있을 텐데요. 네. 좋은 라이벌은 뭐 아무래도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 한 이 기사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네. 라이벌 또는 경쟁 구도 또는 자기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 목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정진하게 되고 더 분발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이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린 기사들 네. 10대 이제 후반의 기사들도 있고 또 뭐 20대 기사들도 있는데 지금 이 나이 또래 10대 후반의 나이 또래 기사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신진서 선수를 좀 롤모델? 네, 좀 목표로 두고 네. 네, 하고 있죠. 이미 신진서 선수는 세계 무대에서도 입증이 됐고 세계적인 강자로도 발돋움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랭킹도 이미 2위까지 올라가 네,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생부터 2000년생 이후 기사들은 신진서 선수를 어느 정도 이제 목표로 두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진서 선수도 사실은 그 다 라이벌들이 있잖아요. 신진서, 네. 신민준, 뭐 변상일, 이동훈 네. 그런 선수들이랑 다 같이 잘 크고 있어요. 더 네. 커져야 될 것 같아요. 더 그래도. 커져야 되겠죠. 네. 작년 2016년 한 해에 그래도 상당한 발전 그리고 뭐 상당한 성적을 냈는데 앞으로도 쭉쭉 네, 성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 류에이칭 선수가요. 본선에서 아주 어려웠던 그 상대로 김다영 선수를 뽑았거든요. 네. 이제 얼마 후면 또 여자 반동리그가 시작이 됩니다. 네. 비록 이번 본선 8강전엔 못 올랐지만요. 네.
여자 기사들의 선전도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미 이 여자 기사들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요. 네. 뭐 최정 선수나 오유진 선수는 이미 여자 정상권에 진입을 했고, 그렇죠. 어떤 남자 기사와 겨뤄도 대등한 승부를 붙일 정도로 국가대표 내에서도요. 네, 네. 상당한 기량적인 발전이 있었고요. 그 외에 다른 기사들도 이번에 김다영 선수도 뭐 1승 1패에서 마지막 판 아쉽게 패하긴 했지만 정말 선전했고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앞으로 여자 기사들도 더욱더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사실 중국세 밀려 있지만 이 바둑팬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응원이 있는 게 네.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박하민 선수로서는 뭔가 수습에 지금 계속 연구 중일 텐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아무래도 네. 이 지금 상변부터 떠 있는 이 석점이 살리기는 좀 무겁고 얇아 보이고 많이 고생을 할 것 같고 또 버리기에는 너무 커 보이고 그야말로 좀 계륵과 같은 존재입니다. 네. 만약에 버린다고 하면요 어떤 식의 구상이 될까요?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깎아서 또 뭐 이쪽에서도 좀 득을 보고 양쪽으로 득을 보는 그 정도에서 네 마무리될 수는 있겠는데 역시 들어가면 크거든요. 이게 다 집으로 들어간다고 가산을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크거든요. 재밌는 수가 또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네 돌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네요. 저 수의 의미는 일단 막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건가요? 간단하죠. 막으면 붙여서 이 돌은 이제 버리되 네. 이 두 점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좀 힘을 써보겠다. 이 두 점을 공격하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혹시라도 그게 백의 주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흑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수들이 있을까요? 여기 붙인 수를 방비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그때는 뚫어서 이 석점을 구출해낸다거나 아니면 중앙 쪽에서는 이 발언권을 강하게 하겠다 뭐 이런 뜻인데요. 쉽게 둡니다. 그냥 여기만 우선 수중에 넣어두면 좀 배가 부르다 이거죠. 집이 그렇죠. 워낙 크니까. 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다 그냥 집으로 굳히고 나서 이 두 점은 나중에 버리든지 다시 살리든지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겠다. 우선은 포만감을 즐기겠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배가 부른 것 같아요. 뭐 백도 어쩔 수가 없겠죠? 네, 지금은 박하민 선수의 생각은 여기 붙여서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역시 집이 우선은 워낙 크고요. 이 두 점도 좀 가볍습니다. 만약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끊자고 한다면 굳이 뭐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둘 수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는 그냥 가볍게 백으로 하여금 뭐 작게 잡아라 하고서 이렇게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게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일단은 좀 흑이 반면에 운영하기가 좀 더 쉬워졌다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흑이 좀 두기 편한 국면입니다. 네. 지금 다른 네. 붙여갔죠. 네, 거기까지 꽉 이어서 이제는 이 석점은 그대로 그냥 갇혀서 잡혔습니다. 잡혔고 백이 이제는 잇거나 치받아서 이 두 점을 공격해야 되는 차례인데요. 백도 좌변에서 승부를 좀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한 판은 김명우 선수, 한승주 선수가 네. 대국을 펼치고 있는데 그 대국도 참 기대가 많이 맞아요. 되는 대국이에요. 그 바둑도 좀 궁금해지긴 네. 합니다. 네, 재미있는 바둑을 두는 기사들이기도 하고 네. 또 특히 한승주 선수는 항상 이 한승주 선수의 바둑을 보면 재기발랄한 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항상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네, 기사예요. 자, 일단은 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미 굳혀준 거니까 더 굳혀줘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거죠. 네. 응수타진을 통해서 안쪽으로 받아주면 뭐 집으로도 득이고 네 형태를 결정짓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게 된다면 바깥쪽을 좀 더 강화시켜서 공격에 힘을 싣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받기는 네 반발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뭔가, 그냥 접수해야 됩니까? 네, 안쪽으로 받는 정도겠네요. 네. 자, 한국과 중국의 대결이 준결승전 한 판이고요. 나머지 한 판, 뭔가 좀 이 선수들은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네, 중량감이 있는 대결이고요. 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들끼리의 준결승전이라서 사실 네. 이 중에 한 명이 탈락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느낌도, 네,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자, 한승준 선수 대 김명훈 선수의 대국인데요. 자, 과연 어떤 재밌는 바둑을 보여줬을까요? 와, 많이 진행이 됐군요. 네. 한승준 선수는 이름난 속기파고요. 네, 워낙 이 속기파로 알려져 있고 김명훈 선수도 굳이 분류를 하자면 속기파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오늘 지금 뭐 대국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40분 정도 지났는데 옆에 있는 박하민 선수 대국에 비해서는 훨씬 빠른 진행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은 줄거리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면요. 줄거리는 초반부터 이 바둑도 역시 유행 포석이 아니라 두 기사의 개성이 넘치는 포석이 진행이 됐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한상주 선수가 아주 독특한 수를 초반에 하나 들고 나와서 뭘까요, 과연? 나중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5선에 뜬금없이 한 둔수가 있었어요. 지금으로는 그냥 한 칸 뛴 것 같았는데. 네, 네, 제가 이제 바둑을 보다가 잘못 찍힌 거 아닌가 네. 의심을 할 정도로 정말 자유분방한 역시 뭔가 한승주 선수도 알파고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자유분방한 수가 하나 나왔고요. 지금 진행은 실리로는 흙이 좀 앞서 있죠. 좌상기 좌하기에 실리 차져 있고 우변 쪽에도 그럴듯한 집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백이 노리는 것은 백이 이제 좌변 쪽과 이제 중앙 쪽에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뭔가 이쪽 침투라든지 뭔가 흙의 약점을 노려서 그리고 두터움을 이용해서 천천히 따라붙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마지막 백이 는 수에 네. 뭐 안 두면 축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한 단이요. 지금 축은 이제 흙이 유리한데요. 축도 못 보네요. 정말. 네, 아마 늘어서 두는 수를 보고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받아준다면 이쪽을 네 여기를 지금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승 선수가. 만약에요, 흙이 저곳을 받아준다면 백이 들어갔을 때 어떤 진행이 될까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진행은 작년에 저희가 찍었던 생생레슨에서 소개된 적이 있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이으면 지금 주변의 배석이 백이 돌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나가는 네, 거죠. 뭐 나갈 수도 있겠고요. 네. 그 원래는 이렇게 치받는 수가 맥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 헤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생생하네요. 생생레슨. 네, 네. 자, 이런 식의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네 하시면 되겠고요. 네, USB도 있고요. 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이 치받는 수가 원래는 가능한데 지금은 여기에 백돌이 하나 메어져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끊고 막을 때 젖히게 되면 인석점이 그냥 잡혀버립니다. 수상전으로. 그러네요. 지금은 좀 다르네요. 여기가 메어져 있느냐, 채워져 있느냐에 네. 비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김명호 선수도 여기를 정말 두고는 싶지만 들어왔을 때 상당히 괴롭기 때문에 정말 단단하게 그야말로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지켜놨고 이제는 한승준 선수도 좀 축은 안 되기 때문에 늘어서 좌변 쪽 침투와 이 잡는 수를 노리겠죠. 그래도 우선은 흙집이 많아 보이거든요. 백이 좌변 쪽에 두터움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집을 키워나가는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집은 흙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여기서도 김명훈 선수가 뭐 바둑이 괜찮다, 형세가 유리하다고 본다면 그냥 이렇게나 이렇게 받아줄 수도 있고 또는 강하게 둔다면 이 한 점까지 살리면서 계속해서 이 두 점을 괴롭힐 수도 있고요. 저럴 때 사실은요. 네.
판단이 어려워요, 정말. 형세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뭔가 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스테이를 해야 되는지. 지금은 굳이 이제 백이 전체적으로 두터운 쪽이 많기 때문에 네. 전투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받아두어서 아. 나쁘지 않다면 이렇게 두는 게 정수인 것 같아요. 제가 둔다면 그냥 싸움보다는 지금은 집으로 네. 승부를 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자, 그쪽을 두면 백도 한 점을 잡아두나요? 이렇게 두면 이제 잡으면 이 자리가 지금 워낙 좋거든요. 아. 백이 이 두터움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 여기 집을 짓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기를 치받고 젖히는 자세가 나와야 그래도 이쪽에 폭이 넓어지면서 중앙 쪽에 집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면 이제 잡는 것은 특히 여기까지 가버리면 백이 이제 큰 집 날 곳이 잘 안 보이죠, 당장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면 아마 이쪽 중앙 쪽으로 어딘가를 키워갈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렇게 키워간다거나 아니면 뭐 짚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갈 것 같아요. 네, 받았습니다. 다시 받아줍니다. 자, 오늘이 이 제2회 미래의 별 신의 최강전 첫 번째 녹화, 첫 번째 생방송이죠. 네. 첫 번째 생방송인데요. 또 특이한 거는 저희가 공개 해설도 해요. 네, 아 이거 그렇죠. 알려드려야죠. 적절했죠. 적절했죠. 네. 네. 일요일 이제 결승 2국이 벌어지는 날에 15일이죠. 15일. 네, 이번 그렇습니다. 주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 15일에 한국기원 2층에서 네, 담연기와 또 공개해설이 있습니다. 공개해설진이 또 쟁쟁하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블록버스터급인데요. 네. 누구죠? 누굴까요? 네, 저희죠. 네, 저희예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공개해설 들으시면 또 그게 묘미가 다르잖아요. 네. 네. 자, 역시 이 장문으로 역시. 잡는 것은 잡을 수는 있지만 발이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쪽으로 한껏 넓히고 있습니다. 와, 멋있어요, 일단. 네. 어딘가를 보통은 밀잖아요, 저렇게 두면. 네. 지금은 뭐 어느 쪽을 밀어도 이제 이쪽은 젖히고 강하게 두는 네, 여기는 늘어서 여기 이 정도 중앙 쪽 폭은 이제 내 거다. 건드리지 마라. 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죠. 저런 데가 사실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어서 정확한 개가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김명훈 선수는 2014년 입단을 했어요. 2014년 1월에 입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만 3년이 됐고 상당히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사실 이미 국내 대회 준우승 경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참가한 모든 선수들 가운데서 랭킹도 가장 높고 경험도 이제 많다고 봐야 되겠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이고 지금 국가대표팀에서도 네, 국가대표 선수로도 같이 훈련을 하고 있고요. 김명훈 선수 같은 경우는 국내 랭킹 24위네요. 네, 사실 한 1년 이상, 2년 가까이 한 15위권에서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네. 약간 지금은 이제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뭐 실력은 그렇게 15위권, 20위권에서 계속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사실 같은 나이인 변상일 선수나 또는 한 살 아래인 이동우 선수가 이제 김명우 선수보다 좀 더 이제 좋은 성적을 내서 그렇지 김명우 선수도 사실 엄청난 기대주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입단이 사실 한국 나이로 18살이기 때문에 빠른 편은 아닌데 그러게요. 입단을 하자마자 그렇게 성적을 내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을 네, 보면 15위권, 20위 정도에서 계속 버텨내고 있는 것을 보면 좀 드문 케이스예요. 원래는 입단이 나이가 늦으면 뭔가 좀 성적을 내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 정서로 되어 있는데 네. 김명훈 선수는 입단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좋은 성적을 냈고 또 그 좋은 성적을 계속 꾸준히 네,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다른 이 또래 변상일 선수나 이동훈 선수와는 또 다른 유형의 유망주입니다. 지금 또 재미있는 모양이 나왔는데 네. 김명훈 선수가 이렇게 붙여갔거든요. 네. 어떻게 되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아예 다른 방향으로 네. 전개를 하고 있어요. 붙여간 수는 이제 행마의 리듬을 구하자는 거였죠. 네.
백이 짓밟으면 그때 가만히 나와서 입술을 네, 희생타로 삼아서 한 점을 버리더라도 중앙 쪽을 지우면 된다는 계산이었는데 이제 본체 만체 한승주 선수는 나는 중앙 쪽에 뜻이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중앙의 집이 얼마나 날지 궁금합니다. 제가 또 명언 한번 날릴까요? 네. 원래 안 놀아주는 게 최고의 반발이라고. 아. 그렇게 붙였을 때 놀아주면 안 되고요. 아예 안 놀아주면. 명언을 누가 했나요? 하우정 선수 직접 하신 건 아니죠? 당연히 저죠. 네. 당연히 저인데요. 네. 저 일단 백이 또 날을 짜러 두니까 또 근사해 보이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지금은 폭이 한층 더 넓어졌고 네. 이제 흙이 중앙 쪽을 지우기 위해서는 아래쪽부터 뭔가 이런 곳부터 지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막 아예 침투조를 보내기에는 떨리죠, 이제는. 여기까지만 가도 백이 이제 용서를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나 이렇게 화를 내나요? 네, 반발을 해서 네. 바로 이 승부로 갈 것 같고요. 이 정도가 지금 하변 쪽에서 삭감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여기나 여기. 그 정도 하면 네, 이렇게 두면 아마 백도 뭐 붙이거나 이쪽으로 두면서 집을 네, 짓겠죠. 근데 중앙 바둑은 형세 판단이 어렵잖아요. 여기가 몇 집인지 정확한 계산이 네,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근데 이런 정도로 그냥 쉽게 정리를 해도 느낌으로는 흙이 집이 많아 보이거든요. 백은 거의 일반가에 물론 여기 뭐 여섯 집 이쪽에도 몇 집 있습니다만 큰 집이 이거 하나기 때문에 흙이 도처에 착실하게 실리를 차지해둔 것이 왠지 흙이 편한 개가 바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김명훈 선수는 형세 판단을 하면서 어느 정도 깎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보고 있겠어요. 네. 아, 그 자리는 여기 백이 밀어가는 게 좀 싫었다는 걸까요? 여기를 두면서 뭐 이쪽도 좀 더 확실하게 모양 정리를 하고 저는 사실 이수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쪽을 그래도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어느 정도 폭은 키워주어도 네. 집으로 대항하는 것은 자신이 있다 이런 형세 판단인 것 같아요. 지금 흙이 둔 것도 아직도 뚫리지 않냐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는 거죠. 다시 뭐 이렇게나 이렇게 나올 수 있지 네.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원래 김명훈 선수의 대국 중에 가장 유명한 버릇, 네, 습관 네, 그렇죠. 잘 알려져 있지만 이제 머리를 항상 꼬는 버릇이 있었잖아요. 오늘 안 네, 하고 있어요. 네, 요즘에는 네. 요즘에는 본인도 좀 의식을 많이 하는지 네, 많이 네, 고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거 정말 대단한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목진석 구단도 뭐 특별한 버릇이 있나요? 저요. 저는 특별한 네.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워낙 네, 모범적인 아우, 네네. 태도를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그쪽을 두었네요. 네, 지금 응수타진이죠. 흙이 이렇게 느는 것인지 아니면 네. 이 한 점을 버림돌 삼아서 모양을 정비하려는 것인지 이제 응수를 묻는 거예요. 양쪽 다 있을 것 같은데 네, 늘어서 돌파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백의 중앙 쪽도 돌파가 되지만 이곳도 약간 나중에 신경이 쓰이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쪽이 맛이 있나요? 네, 끊고 뭐 이쪽 나와서 끊는. 근데 이거는 아마 김명훈 선수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여기를 막아서 처리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앙만 뚫게 되면 뭐 백이 중앙 쪽에 집을 짓기가 어렵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둑 치열한 흰 바둑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좀 집바둑의 양상을 네. 띠고 있습니다. 자,
결승을 향한 길목에서 한승주 선수와 김명훈 선수 이 랭킹 시드 두 명의 기사가 붙었습니다. 자, 과연 이 중앙에서의 공방전이 어떻게 될지 아주 궁금한데요. 자, 한승주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